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ELS와 ELB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래셋에서 나온 ELS, ELB는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진짜 신개념입니다. 옛날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었던, 일단 주식으로 ELS의 상환 조건 실패 시 주식으로 돌려주는 조건, 그리고 ELB도 이제 좀 베팅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시켜서 ELB 금리조차도 13.2%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최소 금리는 3%나 보장해주기 때문에 ELB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을 모으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월에 200만 원씩 투자를 하시게 되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4년만 되면은 1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숫자고요.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모으면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에서 50만 원 모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난번에 KB가 3%대 나왔을 때인데 지금 2.9로 떨어졌기 때문에 KB는 제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매일매일 금리 들어오는 거, 세후는 좀 적긴 하지만 새해 전으로 들어오는 거, 16334, 16335, 16336, 매일매일 이자가 늘어나는 일복리 형태의 이런 발행어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KB는 금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미래셋, 그 다음에 한투, 하나 어디야? NH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 지난 방송 통해서 발행어음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시면 좋겠고요. 자, 발행어음은 시드가 1억, 2억 넘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하루에 15,000원씩 들어오면 한 달이면 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으로 5% 수익 내면은 50만원이거든요? 1년 동안 50만원인데요. 1억 모으시면, 2억 모으시면은 하루에 50만원 들어옵니다. 아, 한 달에 50만원 들어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왜 그러냐면 4%짜리, 9%짜리의 금리가 있습니다. 1억을 모으시게 돼서 4%의 금리를 넣으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4년 차에 1억 1,600은 모이시게 돼요. 자, 근데 9%라고 한다면은 4년 차에 1억 4천이고요. 7년 차에 되면 1억 3천인데 반해서 1억 8천입니다. 만약에 10년 차가 돼버리면 1억 4천과 2억 3천까지 벌어집니다. 자, 물론 9%짜리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의 그 업다운은 무시한 채 배당으로 계속해서 굴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는 있지만, 어쨌든 4%와 9% 사이에서는 6%대 혹은 7%대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 그다음에 중도 환매가 안 된다는 뭐 이런저런 제약은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셋, ELS, ELB 그리고 발행어음 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래셋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은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발행어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B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투는 금리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 적립식 같은 경우는 5%나 주면서 여러분 돈 모으시기에는 일단 5% 밑으로는 한투의 발행어음으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금 형태에다가 월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치식일 경우에는 4% 은행 예금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ELB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시드 늘려야 되는 측면에서는 ELB가 최근에 조건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한번 워낙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ELB는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주식에 연계돼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ELS건 ELB건 이름은 다 비슷해요. 자, ELB는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주가지수와 연계돼서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DLB는 파생상품이 엮여져 있는데, 파생상품임에도 불구하고 B라고 써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동성 위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키움 이외에는 전부 다 양아치, 뭐 양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키움이 좀 좋은 조건이고요. 여기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중도 환매가 허용이 되긴 하지만 중도 환매 시에는 요 6개월 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90% 이상만 돈을 주게 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시면 95%만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6개월 전에 해지하면은 9천만 원만 주고요. 6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9,500만 원 이상에서 약한 2, 3%더 주긴 하는데,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키움증권 ELB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3%를 오히려 그냥 플러스로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ELB는 키움이 지금 뭐 엄청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판매사가 정한 등급이 5등급입니다. 여 1, 2, 3, 4등급을 일단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낮은 위험입니다. 자, 이거 채권 등급만 보셔도 일단은 되고 높은 채권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은행보다 좀 낮고, 뭐 약간 공격적인 투자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원금 보장 수준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키움 증권 그다음에 미래 형태 지금 변형 형태인데 기본적인 ELS, ELB의 형태는 원금 보장되는 자 5%에서 6% 정도 목표를 하시면 돼요. 원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게 위에서 놓을 거예요. 위에서 놓을 건데 이게 바로 지금 5%고 이게 5.01이고 이런데. 삼성전자의 기초자산, 아까 보셨다시피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개별 기초 지수를 바탕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키움의 기본 형태는 삼성전자 보통주였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200%가 넘어가게 되면은 5.01, 200%가 밑으로 되면은 5%.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는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은행 3%, 3.5%, 오늘 그, 저희, 어디 갔다 왔더라? 하여튼 어디 동네 갔는데 3.75 적금을 대문짝만하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가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5%짜리가 기본적으로 예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미래는 조금 변형이 되어 있어요.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3306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조건이 13.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로 같지만 어그로가 아니에요. 내용이 괜찮습니다. 자, 얘는 삼성전자고요. 얘는 코스피를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손실률은 빵입니다. 4일 남았고요. 만기는 1년짜리다라고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조건을 일단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될 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밑으로 꺾이는 게 없어야 돼요.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3%는 보장이다. 대신에 오르면은 같이 오르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더 오른다라고 했으면 3%만 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 조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3% 주고 끝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100%에서 110% 이 사이에 있으면은 같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참여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100%인데요. 얘는 102.4%를 준다라는 겁니다. 10%가 오르면은 원래는 10%가 주는 건데 100%면은 얘는 10%가 오르면은 102.4%를 준다라는 겁니다. 2.4%를 더 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최종 관찰일 1년 만기잖아요. 1년 만기에 기초자산이 11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없고 넘어간 적이 없고 만기 평가가 이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3% 주 끝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는 보장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손익 구조를 여기 텍스트로 써 놓은 거를 보면 최초 기준 가격 평가일 그러니까 발행이 된 시점에서 최종 만기 1년까지의 이 시점을 두고 최초 기준 가격이 11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110%를 넘어갔으면 3%를 주고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안 되고 최종 관찰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최초 기준 가격이 100% 이하인 경우에 3%입니다. 되게 쉽죠. 사실 ELB는 구조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 수익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11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없다. 10% 이상 코스피가 넘지 않았다. 지금 코스피가 2600, 2700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가 오르려면 3000이 넘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3000이 넘어가면 되게 좋은 거죠. 3000이 넘어가면 주식 가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만약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3%씩 보장이 받는 거고 2600에서 3000 사이에 있었다. 그럼 나는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더 얻어가는 겁니다. 자, 100% 초과 110% 이하에 요 사이에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요 5% 상승만 했다. 라고 보시면 8.1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 곱하기 102.4%에다 더하기 3%를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8.12%를 줍니다. 1억이면 812만 원이 바로 수익으로 보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RAU로 3%가 됩니다. 은행 예금에서 3% 넣느니 차라리 여기 3%가 훨씬 낫죠. RAU로 그래도 혹시나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알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ELB는 활용을 잘하면 손실은 안 보면서 또 메리트가 있는 구조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 3%를 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 수익률이 뭐 한 8% 9%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증권사별로 이 트렌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미래셋의 ELB는 요 참여율을 형태로 좀 추가적으로 알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ELS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ELS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반토막 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보시면 테슬라가 요새 최근에 많이 나와요. 보시면 최근 테슬라 보면 이제 얘는 22.8%입니다. 금리로서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신에 여기 보시면 조건 미충족 시에는 손실률이 100%인데 주가가 100% 빠지면은 그냥 100% 손실 보는 겁니다. 조건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대신에 만기는 9개월로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짧은데 조건이 엄청 좋아요. 이거 보시면은 일단 하나씩 봐드릴게요. 주식 지급형인데, 주식 지급형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손실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ELS의 가장 큰 단점이 이 9개월 안에 이 원하는 조건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반토막이 만약에 났다. 그럼 반토막 1억이면 5천만 원만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이 되더라도 50%가 빠지더라도 주식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기 상환 부스터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르면은 두 배로 줘요. 약간 베팅 요소가 강하지만 이게 사실은 베팅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분석하면 좀 시드가 적으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78불이니까 고점 300불 대비해서는 많이 밀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여러가지 이슈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주식도 바로 테슬라인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많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이제 수익성 악화 중이고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일시적인 수요도 감소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고 AIA도 엮여 있어요. 세 가지 돌파구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돌파구는 바로 이 원래는 저가형 차량이 올해 말 내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최대한 빨리 나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2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고요. 전기차 회사지만 전기차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로보틱스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중국 전기차는 이제 가격과 기술로 승부하겠다라면서 이런 청사진을 내비쳤어요. 그러면서 실적은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실적이 빠져 있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런 이벤트로 앞으로 잘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실적에만 빠지는 건 아니고 실적에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은 아니고 사실은 이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로서 좀 더 테슬라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 전기차의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서 좀 혁신적인 기술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살짝만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행 대비해서도 테슬라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중국 전기차들은 이런 세이프티 리포트를 잘 안 내놓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상 확률이 낮다라는 거고 오토파일럿 주행 시에는 여러 가지 확률보다도 여러 가지 사고가 날 확률이 낮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고 그다음 취약 부분인 화재 부분에서도 안정성이 4배나 유리하다라는 그런 기술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일단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 수많은 모델이 실패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델 T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중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근데 하지만 이후에 GM이 새로 등장하면서 라인업을 폭풍같이 내비쳤어요. 막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격을 허용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것들을 잘 융합해서 10개 이하로 주력을 하면서 모델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모델2의 빌드업, 그 다음에 옵티머스2, 아까 그 제너레이션2 보면은 얘네는 로봇까지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바탕으로 인건비 줄인 것을 좀 더 활용해 보겠다라면서 비용 절감적인 측면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해놨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랑 그 다음에 모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모터는 얘네들이 진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협력사와 같이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협력사와 같이 새로운 더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유명해졌거든요. 보시면 갑자기 생뚱맞은 갑자기 가쁜 테슬라이긴 하지만 토크는 우수하지만 이렇게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를 코일을 감아가지고 앞으로 장점만 합쳐서 좀 더 이런 모터를 바탕으로 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얘가 바로 이제 모델2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탈중국해서 히토리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전기차 배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면은 이제 히토리우를 게르마늄이나 그다음에 하나 뭐더라 그렇게 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그 반도체 전쟁이나 어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가장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희토류거든요. 희토류를 안 주게 되면 미국에서도 반도체 만드는데 혹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좀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희토류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희토류 필요 없이 이제 실리콘 카보나이트란 이런 탄화규소로 만든 반도체 소자로 이제 모터를 직접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좀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기대가 너무 높긴 하지만 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정리한 거고요. 테슬라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건은 이래요. 지금 좀 얘기가 잠깐 샜지만 연 10%냐, 연 20%냐, 혹은 주식 보유 조건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미래 한투 먼저 볼게요. 한투가 사실 제가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보면 상승 시에는 이 미래가 유리해요. 하락 시에는 한투가 유리하고요. 폭락 시에도 한투가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한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25%가 빠지면은 5%를 주는 거고요. 이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오른 것도 당연히 주는 겁니다. 12개월 동안에 10%를 주는 건데 25%가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점점 더 확률이 넓어지는 거예요. 30%만 안 빠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리자드 조건이 있었죠. 이게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데 한투는 이번에 대박 날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1년 동안에 만약에 상환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55%까지 갑자기 보너스로 한번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토막이 나서 요 사이에 들어와 있다. 1년 동안에 주가가 그러면 20%를 주고 끝내는 겁니다. 20%를 주고. 주가가 빠져도 20%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폭락했다? 50%까지 빠져도 되고요. 35%, 즉65% 손실만 안 나면 35%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건이 괜찮아요. ELS도 잘 활용하면 특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겁니다. 주가는 오르면 좋지만 떨어져도 30%, 65%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6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0%를 보장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혜택 될수 있습니까? 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옛날에 ELS는 이렇게 돼도 한7% 이렇게 되면 7% 이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30%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세대 조건은 더 파격적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상승 시에만 유리합니다. 상승 시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두 배를 줘요. 10% 오르면 20% 주고요. 50% 오르면 100%를 줍니다. 두 배를 줘요. 근데 떨어질 때는 이제 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5%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5.7%를 주는데 더 떨어지면은 손실을 보는 구조예요. 근데 손실을 보는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줍니다. 또 약간 메리트가 또 있죠. 만약에 15%가 20%가 빠졌어요. 옛날에 20% 손실을 하고 1억 넣었으면 8천만 원만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8천만 원치를 주식을 줘요. 버틸 수 있게. 원래는 이게 버틸 수도 없었거든요. 나는 돈이 안 필요하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래 할 수가 없어요. 만기가 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개월 후에 15%까지는 5.7%를 보장해 줄게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빠지면은 주식으로 줄게. 8천만 원치. 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65%가 빠지지 않으면 30%를 줄게고요. 혹은 1년 안에 이제 55%까지 빠지더라도 20%를 줄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리자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한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신개념들이 자꾸 나오면서 ES도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고요.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투에 더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금액이 크다. 그러면 ELS는 이 위험성들이 있어요. 65%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테슬라가 또 폭망하면서 지금 170불, 180불 하는 게 20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ELS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비가 낮겠다라는 건데, 이해비도 13.2%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고, 밑으로는 3%가 보장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 자, 근데 시드가 작다면은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시드 작다면은 얘한 3, 얘 7,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1억이면 5%면 500만 원이라서 쓸만하지만, 1000만 원에 5%는 50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5%에 대한 숫자가 시드가 작다면은 빨리 시드를 불릴 수 있는데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주 강조를 드립니다. 어떤 알바를 하셔더라도 시드를 늘리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같이 이제 투자하시고 먼저 투자하시고 또 유리하게 하실 거면은 이제 같이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로 주식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챙겨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